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 주요 뉴스를 알려드리는 둥지TV 1분 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바이오메트릭스 온라인 예약 발표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바이오메트릭스 센터가 정식으로 오픈이 되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11월 30일 이전에는 서비스 캐나다 직원들에게 걸려온 전화통화를 통해서만 예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지속해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1월 30일 이후 온라인에서 바이오메트릭스 등록을 위한 예약을 직접 할 수 있게 되어 캐나다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 중 바이오메트릭스가 필요한 신청자는 서비스 캐나다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한 후 예약 날짜에 맞춰 방문하여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메트릭스가 필요한 신청자들을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캐나다 안에서 연장 또는 새롭게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자퍼밋을 신청하는 분들은 현재 바이오메트릭 제외 대상자로 구별되어 있기에 바이오메트릭 없이 비자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지난 10년 이내에 바이오메트릭스를 등록한 기록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는 다시 바이오메트릭스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 진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들 중 기존에 바이오메트릭스를 등록한 적이 없는 분들만 서비스 캐나다와 예약을 잡고 등록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시 신청자들은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에서 예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워크인 서비스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약된 신청자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온라인으로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지TV 1분 뉴스였습니다.